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2월 22일 금요일인데요. 자, 장중 스팟 해볼 텐데 지금 포인트 나오고 있는 종목 있으면 바로 질러버릴 겁니다. 라이딩 준비된 now. 라이딩 현대건설 504. 라이딩 현대건설 504고 현대차 504. 둘 다 504. 아까 살아 때 샀으면 더 올라갔잖아. 응? 라이딩아. 현대건설 현대차 504. 자, 현대건설, 외국계 매수세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GS건설 올라탔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우려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차 여기서 분할 매수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위에서 1차 매수 들어가고 2차 3차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12만 5천건까지 가면 충분히 플러스 하고도 잔돈 남고 나옵니다. 삼성전자 매수가에서 한 100원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냥 홀딩. 그죠? No problem.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안 좋다 그랬습니다. 요즘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분명히 깨질 때 20일 깨지면 던지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여기.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저께 새롭게 닥터케이 무료방에 들어온 분 계신데, 저 미스터 홍인데, 이거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던지고,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건설 이렇게 들어가고 플러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가볍게 차익 실현. 그죠? 던지고 난 다음에 뭐 크게 안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적당히 먹었으니까 교체 매매 팔고 난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차 이런 쪽으로 다시 실었으니까 문제없습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할 거예요. 자, 기관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자, 보이시죠? 기관이 사 올렸습니다. 외국인은 839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은 현물 살짝 매도하고 있고 선물을 매수함으로 해서 시장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크게 처지기는 안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데 어디로 집중적으로 매도 나온다? 이쪽요. 그죠? 바이오 쪽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죠? HLB하고 HLB 생명과학 이런 거 다 우리 던지라고 의견 드렸는데 에드님이 아마 던진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상단이니까 닥터K 의견을 잘 받아들이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 약간 빠른 감 없지 않아 있었지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안 죽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 살짝 1차 매수 들어갔어요. 나중에 46,000건까지 밀려도 또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하면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 들어가는 겁니다. 라이딩이는 현대건설하고 현대차 다 샀냐? 레이첼아 물어봐줘. 라이딩 매수 완료? 이렇게. 진희님 아침에 바빴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죠? 진희님도 기독교인이세요? 카톡에 보니까 CCM이 있던데. 그죠? 자, 시장 약간 주춤하고 있으나 큰 문제 없고요. 자, 어떻게 아침 간파했다? 매도세 나와도 외국인이 선물을 안 던지는 거 보고 눈치챘습니다. 이런 거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시장 판단.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석 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외국인들 매도세 한 260억 정도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크게 걱정을 안 한다 했던 이유는 선물로 땡기고 적당하니 컨트롤 하겠다는 게 의지가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쫄지 않았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는 들어오고 코스닥은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라이딩이 그러면 포트 새롭게 캡처 단가 알아야 되니까. 자, 큰 무리 없이 진행 중입니다. 자, 며칠 지지부진했죠. It's my turn 하면서 순환매 들어오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순환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자동차 쪽하고 건설 쪽이 적당하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 홀딩 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GS 건설이 잘 가다가 조금 밀렸는데 뭐 우려할 정도 아니고요. 다시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현대건설도 뭐 모양 탄탄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띄우기만 하면 되고요. YG엔터테인먼트 먹고 팔았으니까 상관없고요. 삼성전자 슬슬 사 들어가고 있는, 가격대 100원 빠졌어요. 100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대차 1.2% 상승 중이고, 이제 추가 매수 전략대로 슬슬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떠주면 플러스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상황 봐서 20일권에 12만 5천원에 튕겨 내려오면 매도, 그렇지 않으면 홀딩. 자,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가 약간 눌려주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 약간 강세, 자동차 약간 강세, 그죠? 동신 약간 강세, 강세라 하기도 뭐합니다. 그동안 조금 또 올랐던 석유화학 조금 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화장품 관련, 소비 관련 주들 조금 눌리고 있고요. 바이오가 확실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그죠? 남북 경협이, 야,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직장인 위주기 때문에 뭐10% 이런 거 기대하지 않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그냥 가는 포트폴리오 우상향으로 천천히 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파다닥거리면 일을 못해요. 맞지 않습니까? 불안해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야, 라이딩 새로 하나 가렸어. GS건설 가렸어. 다시 몇 퍼센트인가 안 보여. 대충 아까 보긴 봤는데, 야, 현대건설에 지금 라이딩 많이 들어갔거든. 그리고 야, 현대차가 아직도 좀 그시기 하네. 우리 라이딩이 돈좀 벌어야 돼. 응? 힘들 때 양봉티 입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라이딩 아까 이야기했지. 나 빨간 팬티 입었다고. 올라가길 간절히 염원하는 그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자 나도 빨간 팬티 입었습니다. 현대차 조금 올라가면 되고. 나머지 현대건설, GS건설. 감내할 만한 자리잖아. 그지? 별 무리 없습니다. 현대건설 올라갈 것 같은데? 붕 위로 쉽게 안 던집니다. 준비 딱 됐어요. 이거 올라갈 준비 딱 됐어요. GS건설도 막판 땡기면서 올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종가권에 잘 땡기잖아. 현대차도 걱정 없어. 12만 5천까지 장대 양봉까진 아니라도 양봉 세우고 있습니다. 왜 하필 전일 외국인이 이렇게 10만 주나 들어왔을까요? 여기 살 만한 자리거든. 자, 파란색 멀리. 자, 중국도 플러스권입니다. 강보합 0.03, 그리고 니케이 0.3 마이너스.
문제 되는 정도 아닙니다. No problem. 양호. 환율 양호. 환율 따로 안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릴 필요 별로 없어요. 양호입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약보합, 양호. 자, 여러분들, 방송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닥터K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닥터K의 케어를 확실히 받으면서, 성공 투자로 같이 가고 싶으신 분은 방송 밑에 보면 다음 카페에 연결되거든요. 내지는 닥터K 1대1 카톡방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고 같이 할수 있습니다. 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검증하신 분들은 검증하셨을 겁니다. 15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오픈 멤버거든요. 자, 선물을 계속 땡기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현재. 아랫부 HIC 이런 것도 괜찮다 했잖아. 갑니다. 그죠? HLB가 바이오주 중에서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사지 마세요. 꼭대기입니다. 단기 눌려줘야 돼. 8만 원대까지. SDI? 에스디아이 상단을 올려놓고요. 야, 한전이 꼽아 붙네. 야. 대한항공인 거 정보점 잘하면 뚫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 많이 사죠. 일단 관심 있어요. 올려놓습니다. 이건 못 사.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어. 카페 24한테 처집니다. 에스키 이노베이션 좀 별로네. 삼성 SDS 살때다 됐어요. 이거 관심 가지세요. 여기 딱 오면 24,000원 오면 산다. 이거는 224,000원 오면. 관심이지 그냥 관심 있게 보세요 그냥. SK 이노베이션 뺍니다. 너무 처집니다. 포스코 캠텍. 자, 이 정도로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나머지 양호합니다. GS건설이 강한 상승 이후에 강한 상승이라 해야 됩니까? 어쨌든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뛰어 올리면 문제 없고요.
현대건설도 올라타기 딱 좋은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대차 점점점점 위로 살살살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별 무리 없는 자리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조금 외국인 매도세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마이너스 0.3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0.38. 자, 외국인 살짝 던지고 있고 선물을 사줌으로 해서 크게 안 처지게 붙들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양호하니까요. 여러분들 다 그냥 적당히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고요. 유료 카톡 회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방송 밑에 링크 걸려 있으니까 따라 들어오시고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렀다면요. 모든 알림 종 모양 딸랑딸랑 수신하시고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